설계했던 도면들입니다. 저희들이 직접 다 이렇게 설계를 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거. 이 흙기 특허 하나 있고, 배기 특허 하나 있고, 큐브트 이 특허가 있어요. 특허가 인증이 됐습니다. 자동차 성능 개선 보조 장치 특허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고. 이게 이번에 특허 받은 거 아시죠? 이 특허가 나왔으니 저희들이 프로모션 행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번 프로모션 행사 잘 이용하셔서 많이들 장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하이브리드는 기술이 필요해. 예, 그 방법이 맞아요. 그냥 막 갑니다. 무조건 연비가 좋은 게 아니라. 거짓말에 스킬이 필요해요, 하이브리드. 예, 하면 그 스킬. 예. 그게 사실은 연비 운전이거든요. 예. 한번 이따가 시운전 하시고 연비도 한번 리셋을 한번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타보십시오. 일단 시운전을 훨씬 난 다음에. 타십시오. 이제 어때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자 스타트부터 해보시겠습니다. 평상시대로 운전하시면 되시고요. 어떤 조건에 태시든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. 일단은 토보 차들의 특징, 엑셀 반응이 약간 느리는 거, 그 다음에 토보 렉이 있는 거, 두 가지는 토보 차들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13.8. 아, 지금 에코 모드로 하셨어요? 예. 바꿔야 되네. 막 편한 대로 하십시오. 주로 에코를 많이 쓰세요. 에코를 하셨으면 좀 운전이 답답하셨을 텐데. 약간 좀 그렇긴 그렇죠? 한데 막 달리는 저희가 아니라서 밟을 때는 조금. 제가 하이브리드는 잘 모르겠고 일반 차들은 제가 에코 모드하고 노멀 모드하고 연비 측정을 해봤어요. 그때 거의 차이가 없어요. 물론 저희 거 제품 장착했을 때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. 근데 연비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. 아예 오히려 노멀에 낫더라고.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. 그럼요. 네. 차마다 또 차 성격이 있고 운전하는 스타일이니까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 프리미엄 제품은 약간 차마다 학습이 늦게 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. 한번 밟아주면 또 터지거든요. 그때부터 더 변화가 올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. 약간 힘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예.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합니다. 저희들은 저희 제품을 장착하면 에코 모드보다는 컴포트나 노멀 모드를 더 권장해 드립니다. 왜냐면 연비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오히려 편안하게도 노멀 모드로 타시라고. 출력은 조금 네, 나아진 것 같아요. 나아집니다. 나아져야 돼요. 아무 느낌도 안 나오면 저는 거짓말쟁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와력이 달면 네.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. 아예 뭐 그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드는데
부드러워진 것도 좀 있는 거 있어요. 그게 나와야 됩니다. 네, 부드러워진 것도 네. 있는 것 같아요. 엑셀 컨트롤 하실 때도 엑셀에 되게 가벼워지실 거예요. 많이 안 밟으셔도 그런 느낌들이 다 나오면 이 차는 무조건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. 잡았네요. 좀 직전에 제가 오른쪽으로 빠지지 않고 고속주행 한번 해보시고. 저기 계룡 쪽에? 예. 예. 잘 밀어주는 것 같아요. 제 느낌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고속주행 짧은 거리지만 고속주행 잠깐만 해보겠습니다. 예, 예. 예. 가다가 카메라 하나 있더라고요. 예, 여기도 자주 가는 길이라. 예. 속도는 잘 끌어올리나요? 예,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은 조금 네. 전에보다 힘은 좀 더 생겼고요. 예, 생긴 것 같아요. 저 이렇게 밟아지는 분들은 확 느끼는데 예. 사실 컨트롤 잘하시는 분들은 예. 약간 더 미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뭐 영상 같은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충격, 배속 충격, 네네네, 예, 그것도 많이 부드러워진다고. 그건 100% 나와야죠. 근데 이 차가 쌍용이 같은 경우는 워낙 그 SL 컨트롤을 잘하시기 때문에 변속 충격을 거의 못 느끼고 운전하셨을 것 같아요, 지금까지. 예, 그래서 충격 그렇게 물론 초반에 출발할 때 좀 약간 그 울렁거림이 약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하이브리드 차들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그 SL 컨트롤을 차상하지 않으신 분들은 변속 충격이 무조건 나와요. 미션 충격이 무조건 나옵니다. 그런 것들이 많이 잡혀버리는 거죠. 차를 밀어줘 버리니까. 소리는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. 그렇죠? 그 할 때 RPM 올라갈 때 네, RPM 올라갈 때 소리가 좀 많이 나죠. 조금 그거는 좀 좋아졌고 근데 언덕 올라갈 때 확실히 좀 힘차게 나야 됩니다. 힘은 좀 들어가는 느낌이 드네요. 엑셀을 많이 안 밟으셔도 충분한 차가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. 일단 달았으니까 뭐라도 좋아져야 됩니다. 그렇죠. 예, 예, 예. 근데 아까 그거는 분명히 좋은 느낌이 들어요. 좀 뭔가 힘에 대해서는 예, 힘이 좀 찼다라는 느낌 전에보다 예, 그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. 이런 것처럼 그렇죠. 밟았을 때 그렇죠. 엔진이 약간 엥 하는 그 저희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확실히 그만큼 힘을 받아주니까 엔진이 무리가 들어가는 거죠. 그렇죠. 마력이 뭔가 힘이 차니까 그렇죠. 좀 가벼워진 느낌? 네. 좀 땅땅해진 느낌은 분명히 있네요. 아 근데 지금 확실히 올라갈 때는 힘이 차서 덜 힘들어하는 느낌이 있네요. 이러면 연비 아껴지는 거예요. 그거는 충분히 확실히 진짜 안 바꿔 다니시구나. 예, 저는 거의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바로 받아줘야 돼.
원래 이렇게 에코모드 운행하시면 이렇게 못 받을 겁니다. 그러니까 힘이 네. 느껴져요. 네. 여기서 받으면 약간 좀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약간 좀 덜 밟고 올라가고 뭔가 좀 찬 느낌이. 네, 맞아요. 그건 있어야죠. 네. 기름은 느끼는데. 우리 사장님은 하이브리드를 타셔야 되겠네. 나 운전 스타일이 하이브리드 타셔야 되겠어. 네. 조금 더 나아졌어요. 이게 좀 더 나아집니다. 학습할수록. 근데 여기서 더 얼마나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사장님의 만족을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잘 밀어주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는 괜찮게 밀어주는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타봤을 때 이렇게 못 밀어지더라고. 하이브리드 차량이. 저 수많은 하이브리드를 타봤는데 네, 많이 타셨을 것 같은데 제일 지금 느끼는 게 뭔가 좀 힘이 찼다. 네. 그 느낌은 좀 확실히 들고 그다음에 뭐 연비는 뭐 그 나머지 나중에 이제 문제고 어차피 그거는 제가 컨트롤하는 문제도 있고